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해결사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맞이해서 오늘도 역시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현진 팀장님. 네. 네, 오늘 낮에 혹시 밖에 좀 나가셨나요? 오늘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어지럽다 보니까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오늘 날이 엄청 좋았거든요. 오늘이 만물이 소생을 하기 시작하는 경칩이라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네. 봄이 시작되는 건가요? 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성큼성큼 다가온다고 하는데 주말에 이제 좀 날씨가 좋아지지 않을까 설레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말에도 네. 또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많은 정보를 또 알려드려야겠다.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그렇죠. 네, 봄에 대한 그런 들뜬 마음은 접어두고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다 더 빠르게 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팀장님께서 이번 주말에도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급선무겠죠. 오늘도 전화, 문자,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빨리 상담 신청해주면요. 제가 겨울잠에서 깨어난 공처럼 네. 힘차게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응원 제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 시간에만 아주 특별한 동영상 강의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강의를 조금 더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라 그럴까요? 비법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강의를 받으시려면 샵 3772로 네. 강의 동영상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글자 수가 많을수록 제가 더 눈이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열망, 공부를 왜 하고 싶은지, 내가 왜 이 강의를 꼭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장문의 글을 쓰시는 분 두 분을 방송 마지막에 추첨을 통해서 교육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동영상 강의를 궁금해하셔서 제가 당첨 꿀팁을 대표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 고민들 오현진 팀장님께서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그럼 저희 종목 상담 119도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사실 개인 투자분들께서 대응하시기에는 절대 만만하지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중심을 잡고 매매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중심에 대한 힘은 어디서 오냐면 종목 분석에서 와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종목을 진입하실 때 신중하셔야 되고 그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이고 실적은 어떻고 기술적인 위치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한 번에 주식을 사라는 보장은 없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매 생각하시면서 리스크를 좀 분산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슈에 나온 대로 아시겠지만 결국은 미국의 국채금리 리스크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또 말씀드려야겠네요. 똑같은 이슈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미국의 국채금리 장기금리가 이제 뭐 급등하게 되면 시장이 또 충격을 받고 안정되게 되면 또 반등을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특별하게 장기금리를 진정시킬 만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부분들의 언급이 있을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장기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변동성도 정말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번 주는 특히 변동성이 컸죠. 다음 주는 어떨까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분할 매매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이 달려왔던 유동성 장세에서는 사실 시장이 펀더멘털,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꺾이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시장이 더 갈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마크를 붙이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적절하냐, 실적 대비 적절하냐, 자산 대비 적절하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증시는 분명히 고평가예요. 그래서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기업의 실적이 좋다고 해서 지수의 하단이 딱 받쳐질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아야 되니까 장기 금리가 안정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금리 추이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시장을 한 방에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 중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중앙은행이 장기 채권을 매입하고 단기 채권을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장기 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장기 채권의 금리가 떨어져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가 장기 금리이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게 되면 장기 금리는 바로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나올 것이냐 나오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일단 변동성을 감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달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 또 파월 의장이 증시를 받쳐주는 이런 소방수 역할을 할지 그런 부분들 보셔야겠죠. 근데 FOMC 회의가 이번 달 중순이에요. 근데 아직은 3월 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는 일단 조심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징 섹터를 한번 볼 텐데 유가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한참 안 드린 것 같아서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볼 건데요.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가 좀 상승을 했고 또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대부분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소폭의 증산만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지금 국제유가는 조금 과도하게 빨리 올라온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올라오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는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SOIL부터 한번 볼게요. 국내 정유 대표 종목이죠. 오늘 보시면은 상승을 시도하다가 눌려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어요. 물론 글로벌 원유 수요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정유사는 기본적으로 재고 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SOIL이 전 고점을 치고 다시 올라가려면 국제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WTI 60달러 중후반 반대에서 70달러 선까지 넘어간다?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흐름이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는 오늘 변동성이 훨씬 컸어요. 최고가 21%까지 급등했다가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급등락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단기로 잘 잡으시면 또 단기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또 잘못 매수하게 되면 크게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뛰는 종목, 이슈가 나와서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네, 절대적으로 자제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그 GX 칼텍스로부터 매입해서 그 석유류 도소매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역시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급등했다가 그 급등폭을 지키지 못한 이유, 시장 영향도 있습니다만 네, 마지막에 시장은 그래도 당겨줬죠. 근데 이 종목은 못 당겼어요. 역시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갈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는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은 염두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과 특징 섹터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 시간 이후에도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가운데 그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장중에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장중에 다양한 시황, 교육 관련된 정보들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 1일고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해 봐야겠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방법 안내해 드려야겠죠.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경칩을 기점으로 해서 봄이 성큼성큼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계좌도 오늘을 기점으로 봄이 빠르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좌에 봄이 좀 하루라도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그리고 문자상담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발빠른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팡팡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오늘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이 시간에만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이름이 들어가게 아주 길게 보내드릴수록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간다는 꿀팁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샵 3772번으로 동영상 강의 원하시는 분들은요.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일찍 시작한 종목상담 119,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부가 6시에 진행이 되고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7시에는요. 서용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꾸려드리기 위해서 발빠른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오늘도 2시간 동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양한 참여 방법 알려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참여 방법으로 다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 빠르게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제부터 상담 시작해 볼게요.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데 이제 이럴수록 이제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장에서는 준비된 자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 영상 두 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교육 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 문자 샵 3772로 네, 교육 영상 원해요. 뭐 교육하고 받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면 최대한 길게 간절하게 써주시는 분 두 분 추첨해 드릴 거고요. 교육 영상은 그 총 8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기초 강의입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 8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어디서도 이제 배우시지 못했던 네, 저만의 그 방법들이 담겨 있는 동영상입니다. 보시기에도 편하게 돼 있어요. 초보자를 위한 강의니까요. 그래서 샵 3772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저와 함께해서 도움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대셔서 이제 링크가 나오면 그 링크를 누르고 또 입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로 제 이름이죠. 오현진. 네,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받으시면 링크 누르고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샵 3772로 교육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원하는 문자 그리고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이름 오현진 네, 문자로 보내주시면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부터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로 한번 인사를 나눠볼 텐데요. 이민아님께서 5시 59분, 네, 방송 1분 전에 네, 출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차은영님이 항상 이제 1등을 하시는데 차은영님보다 1분 더 빠르게 인사를 하면서 1등을 차지하려는 네, 그런 전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차은영님은 6시에 정확하게 이제 인사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은영님이 이제 손이 바쁘시다고 하네요. 채팅이 좀 덜 올라오지 않을까. 다른 분들이 유튜브에서 네, 채팅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종목 상담 코너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 관련된
얘기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대화들도 많이 나누시니까 좀 편하게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님께서 이제 종목 그 고민, SKC 뭐 선물 정지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주식 새싹님이 5분에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이재익님, 박슬투님, 네 박슬투는 무슨 뜻이죠? 봄이 오는 소리. 아까 이제 은별 씨께서 그 봄이 이제 시작된다 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봄이 오는 소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분할 매수가 답인 것 같아요. 그죠? 주식을 한 번에 사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도 충분히 괜찮으니까요. 이런 전략들 골고루 짜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 보내주신 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교육 영상을 6785님이 주실 때까지 도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교육 영상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 네, 길게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삼행시도 많이 지어주시는데 뭐 삼행시 지어주셔도 되세요. 네, 편한 방법으로 많이 응모하셔서 많은 분들이 영상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자님을 만나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매매 어떠셨어요? 요즘 좀 힘들었어요. 잔고를 확인하기가 두려웠어요. 그쵸. 이게 네. 근데 다른 분들도 다 같은 심정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한 2주 전에 샀는데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네. 예.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23,400원. 네. 네, 비중은 15%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원래 이제 무역이라든지 자원 개발 이런 것들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네. 네, 이 부분 때문에 매수하신 거 아니죠? 네. 네. 뭐 때문에 매수하셨죠? 지금 제가 주식을 네.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네, 네. 제일 먼저 수익을 봤던 게 네. 포스코 케미칼이었어요. 좋은 기업으로 인해서 매수하신 건가요?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거든요. 네. 한 번 수익을 줬다고 그 종목이 네. 또 나한테 수익을 줄이랑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네. 항상 그런데, 이제 네, 객관적인 네. 분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지금 전기차 부품주 쪽으로 해서 네네. 제가 구매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여쭤봤는데요. 네. 전기차 부품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죠. 이 구동 모터 코어라는 걸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전기차의 뭐 심장이다. 뭐 기사를 찾아보시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제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미 상승이 나올 때 들어가셨단 말이죠. 지금 같이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번 주에 또 한 가지 이슈가 나왔어요. 그 소금 호수 이슈 보셨나요? 네네, 봤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가 인수한 소금 호수에 매장된 뭐 리튬 가치가 엄청 크다. 라고 하면서 포스코 관련주들이 우수수수 올랐는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어요. 그죠? 네. 네. 아직은 그 리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100% 알 수가 없고 또 인수 주체는 어쨌든 이제 포스코였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의 실망감으로 적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말씀이지만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일단 손절가를 잡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길게 보유했을 때는 정말 시간이 많이 끌릴 가능성도 있어요. 네네. 요즘에 그 상승장이거나 아니면 시장이 좋으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군들이 성장 기대감 이어가면서 이제 한 번 더 고점을 치우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모든 종목에 대한 대응은 시장과 함께 연동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제가 이제 손절가를 잡고 보자는 건 지금 시장 기준에서 그런 거니까 뭐 요 종목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1차적으로 전기차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 이후에 변동성이 엄청 커졌고 아마 다음 주에도 이런 변동성이 크게 실릴 것 같은데요. 제가 손절 라인을 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2만 원을 만약에 종가로 깨면 한번 매도를 하셨다가 밑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보유하지 마시고 종가로 2만 원을 깨면 한번 끊었다가 네, 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요. 반등을 했을 때 제가 목표가는 23,500원 정도까지 잡겠습니다. 네. 매수가 근처죠? 네네. 이 부분에 매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뚫어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찌되었던 간에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나오는데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고 뭐 매도 후에 이제 뭐 저점 매수를 노리거나 아니면 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아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네, 이 종목 네. 제가 말씀드린 가격 잘 지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상담 드렸고요. 또 좋은 선물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선물 은별 씨께 부탁드려볼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은별 씨. 네, 반갑습니다. 장이 쉽지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목소리는 그래도 밝으셔서 다행이에요. 네. 오늘 상담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시청자님께 기운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청자님께서 장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으쌰 으쌰 하자는 의미로 으쌰 한번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으쌰! 네, 으쌰!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험난한 장에도 꼭 수익이 많이 나시길 바라면서 제가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햄버거 세트에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역시 호락호락한 게 없어요, 세상에는. 그죠? 하지만 제가 시청자님께 조금이나마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혹시 보셨나요, 시청자님? 네네, 매일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네. 하나, 둘, 셋 하면 시청자님께서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바위! 네, 시청자님. 바위? 바위. 바위예요, 가위예요. 시청자님의 양심에 한번 제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위입니다. 바위였습니다. 바위였습니까? 아, 이렇게 네. 정말 양심적인 시청자님. 아쉽게도 제가 이겨서 오늘 이 돌림판은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대신에 시청자님께서 앞으로 꼭 수익이 정말 가득하길 제가 진심으로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저희 종목상담 129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상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129 가족분들께서 정말 착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밝으신 만큼 수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오늘도 팡팡 드릴게요.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담긴 강의! 오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1시간 동안만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오현진 팀장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으면 담을수록 더욱더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시간이 끝이 아닙니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저희가 6시와 7시 이 2시간 연속으로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상담 시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네, 제가 아까 이제 질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도 많이 주셨네요. 박슬투님이 뜻이 이제 슬기로운 투자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제 특이한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더 눈이 가게 돼요. 이렇게 뜻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 강아지 뽀리님, 네, 기르시는 강아지 이름이 뽀리인가 봐요. 사진도 강아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를 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반려견 많이 키우죠. 그 세뱃돈님도 오셨고요. 네, 세뱃돈님은 제가 필명을 몇 번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바세님도 오셨네요. 네, 커피 전문점이 생각나는데요. 그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세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문자를 쭉 보니까요. 길게 간절하게 그 교육 영상을 신청하시는 분께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장문의 문자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글이 뭐 네 줄, 다섯 줄까지 오는데 최대한 이제 너무 이제 간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교육 영상 담청자 수를 조금 늘리는 것도 나중에 한번 고려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두 분께 네, 드리고 있죠. 그래서 샵 3772로 강의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현진, 제 이름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제 이름을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돼요. 뭐 성을 바꾸시거나 뭐 다른 이름을 쓰시면은 답장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샵 3772로 오현진. 네, 제 이름은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름 정도는요. 그래서 이름 정확히 보내주셔야 답장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예, 하나 솔루션이요. 하나 솔루션 매수하셨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5만 6천 원에 20%예요. 5만 6천 원이면은 거의 고점에 매수를 하셨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고점으로 올라갈 때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면 고점에서 떨어질 때 매수를 하셨나요? 올라갔을 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타이밍은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저는 올라타는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올라타는 매매를 할 때는 위치 자체가 네. 높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잡으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올라타는 매매를 하실 때는 짧은 손절가만 잘 지켜주시면 아마 그 네. 매매만으로도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진단은 이제 해드리고 다음번에는 네. 고점을 치는 종목을 잡을 때는 손절가를 5% 정도 네, 감당하실 수 있는 선으로 꼭 설정하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하나솔루션은 이제 뭐 사업 내용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태양광 네.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태양광 모멘텀으로 네. 매수를 하셨죠? 네, 태양광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태양광 부분에서 뭐 엄청난 이익이 나오고 있거나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네. 이전에 그 석유화학 사업 부분에서 이익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걸 네. 통해서 태양광 산업 그리고 수소 산업 이런 부분들을 확장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정책 기대감, 정책 수혜 기대감, 친환경 관련주, 대장주 이렇게 엮이면서 우상향을 보여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1.2조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도 결정을 했죠. 네. 네. 그래서 네. 그걸 유상증자 안 받았어요. 아, 안 받으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받기에는 제가 볼 땐 고점이 살짝 이제 부담이 있다라고 보고요. 유상증자를 네.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성장성은 높지만 어쨌든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한 주당의 가치 하락을 좀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 솔루션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은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매수하신 시점부터는 고점을 찍고 우하향 중인데 시장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더 가파르게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든 수혜주로도 이제 태양광주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어쨌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인 기대감이 조금 소멸된 부분도 있고 국내 정부도 지금 기조가 친환경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지금 국내 정부도 보시면 집권 하반기까지 진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약간 약해질 수 있는 구간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종목도 저는 무조건 오래 보유하기보다는 반등을 좀 기다려서 빠져나오는 데 포커스를 좀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5만 원까지만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매수가가 이제 5만 6천 원이신데 요거는 이제 매수가까지 회복을 기다리시면 정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예. 부분들을 좀 피하고 5만 원대가 강력한 고점이어서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대를 한 번에 뚫어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 물량을 보유하시고 5만 원, 네, 5만 원 부근에서 일단 정리하셨다가 좀 저점에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 매도하실 때는 이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더 나은 투자를 위한 선택이라고 보니까요. 손실을 최대한 줄이셔서 네, 나오시는 쪽에 포커스 맞추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 이제 두 번째 종목까지 상담 드렸고요. 또 상담되었으니까 좋은 선물 함께하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물은 은별 씨께 부탁드려볼게요. 은별 씨, 돌려주세요. 네, 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담은 괜찮으셨어요? 예. 네, 시청자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꼭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시청자님께서 좀 기분 좋아지실 만한 선물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눈빛 보이시죠? 강렬하게 뽑겠다는 의지를 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 예. 시청자님께서 뽑아주세요!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뽑아주세요. 네, 저도 뽑아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림카니가 이번에는 어떤 선물이 나올지. 이번에도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면 저는 단디 혼내줄 거예요. 아이고, 이거 혼나고 싶어가지고.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시청자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앞서 방송 보셨나요? 예, 봤어요. 네,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위바위보의 가위랑 바위가 너무 헷갈리셔서
주먹, 가위, 보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외치면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시작해 볼게요. 예, 예. 네. 하나, 둘, 셋. 주먹.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먹. 아, 제가 이겨버렸네요, 시청자님. 너무너무 아쉽지만 이번에는요, 꼭 시청자님이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궁금한 게 또 있다, 5만 원 돌파할 때 또 궁금하다 하시면요, 그때 전화나 문자 주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빠르게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돌림판 돌려서 여러 가지 선물들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생기셨다면요.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도 드릴게요. 아,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아쉽죠. 저희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담긴 동영상 두 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을 담아서 응원의 문구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발표를 해드릴게요.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제가 이제 샵 3772 문자로 온 걸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약세기 때문에 종목들이 많이 이제 떨어진 종목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부가 또 중요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잘 어려우시거나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샵 3772로 네, 교육 영상 많이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네, 제 이름 오현진 샵 3772로 문자 주시면 저와 장중에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최대한 많이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 칭찬글 중에 그 가장 제가 많이 듣는 게 그 귀에 쏙쏙 박힌다 요 말을 제가 가장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그 발음을 조금 잘해야겠다라는 약간의 의무감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이제 좋은 압박인지 나쁜 압박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쏙쏙 박히는 그런 내용들로 정확한 의사 전달 해드리기 위해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QR코드로도 이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QR코드로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매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나요? 프리시즌 바이오고요. 프리시즌 바이오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31,300원에 10%요. 이거 상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매수하신 거죠? 네. 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상장을 보통 할 때는 이게 기대감 네.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급등을 해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네. 공모가 대비 보통 이제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떠서 출발하는 상황이 많은데 그때 매수를 하시면은 그 가격은 당연히 고평가예요. 네. 내가 진짜 짧은 매매로 칼 같은 손절을 할 수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특히 요즘과 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상장 이후에 급등한 종목은 절대 이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지고 있는 분만 이제 매도 타이밍을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IPO 종목을 하실 때는 차라리 공모에 참여하시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낫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네.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좋은 기업이에요. 네. 네. 한참 됐는데 매수한 지. 네, 네. 그렇죠. 이제 매수하신 지 이제 두세 달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작년이죠. 예. 네. 네네. 그래서 그 면역 진단을 통해서 질병을 검출하는 이렇게 키트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이게 이제 그 조기 검진, 그러니까 질병을 조기 검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 진단 키트 관련된 매출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이 인구 고령화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에 따라서 이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그 상장할 때도 경쟁률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았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 기업이 좋다는 증명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단점은 경쟁률이 많이 몰릴수록 공모 상장 당일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상장 이후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됐다라는 부분이죠. 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밀릴 때까지는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매도를 하실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반등을 네. 노려서 매도해 주시는 관점이고요. 제가 네. 목표가는 25,000원까지 일단 설정을 했는데 네, 시간이 네. 좀 많이 걸리실 거예요. 하반기까지는 보유하셔야 되거든요.
하반기요? 네, 하반기요. 올 하반기? 네, 올해 하반기요. 네. 네, 올해 하반기까지 보유를 해주시고요. 지금 비중이 이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추가 매수를요. 18,000원 네. 이상에서 한번 해보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18,000원 네. 이상이요? 18,000원 이상이요. 팀장님, 그럼 오늘 네. 16,000원 얼마로 밀려잖아요. 네. 근데 왜 더 낮은 가격에 추매가 아니고 18,000원 이상을 권하시는 거죠? 추가 거예요? 매수는요. 떨어질 때 네.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등할 때 반등을 보고 하셔야 돼요. 반등을? 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더 물리시는 꼴밖에 안 돼요. 결국은 내가 비싼 가격에 추매를 하더라도 반등을 보고 하시는 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18,000원 이상에서요. 18,000원 네. 이상에서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정도 추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하반기까지 네. 보유하셔서 25,000원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네. 네. 요러면은 손실을 거의 다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렇게 캔들상 그거를 본다면은요. 네. 그냥 18,000원 가격대로 올라왔을 때를 보면 되나요? 그렇죠. 아니면 네, 그 정도 가격이 돼야 이제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18,000원 이상으로 올라올 때 추매 25,000원까지 하반기 노려서 회복 그때 빠져나오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가격 전략만 네, 잘 지켜주시면 되니까 너무 크게 네.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네. 두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상담 드렸으니까 네, 이제 선물도 드려야겠죠.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별 씨. 네, 제가 이번에는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차례예요. 네. 시청자님께서 하나, 둘, 셋 크게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힘차게 돌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요! 우리 시청자님,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두구두구두구 돌림판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응원의 메시지를 지난 것 같고요.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거 받고 싶었어요. 네, 시청자님 진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전화로... 네, 전화로 연락할 거예요. 전화 꼭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은별 씨. 네, 아, 우리 애들이 실망하는 이준 씨. 우리 애들이 치킨을 바랬나 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전문가 유효상품 통해서 치킨 그 이상으로 수익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보다 더 풍족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은 물론이고요. 돌림판 시간까지 함께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종목 상담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문자와 유튜브로 온 상담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문자는 7217님, 넷게임즈 16,900원 비중 20%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이제 반등을 좀 시작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전 지지 라인이자 이평선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꽤 강력한 지지예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대신 이제 가격이 조금 높으시네요. 그래서 저는 16,000원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상담은 거의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데 거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네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미 두 번 수급이 들어왔는데 아직 빠져나간 흐름은 아니에요.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한 종목이고 네, 성장성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셔서 회복을 조금 하실 때 나오시는 관점인데 제가 목표가는 16,000원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상까지는 시장이 좀 잘 받쳐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홀딩 의견 16,000원 목표가까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 상담 볼게요. 최희경님께서 제주반도체 매수가 7,000원 비중 20%입니다. 좋은 기업인데 그러니까 너무 고점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시세를 내고 그 다음에 살짝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이제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눌림이 나오는 구간이죠. 이 종목 역시도 일단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목표가는 6,800원 정도까지만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은 좋습니다.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정말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 반도체 장비주, 길게는 IT 부품주까지도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인데 결국은 주가예요. 주가가 너무 높으면 성장 기대감을 선반영한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특히 제주 반도체처럼 덩치가 너무 크지 않은 기업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수급이 정말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빠져나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나오시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6,800원까지 설정해드리니까 역시 손실을 줄이고 나오셔서 저점에 있는 종목으로 좀 진입하시면 낫지 않을까. 지금은 가격이 진짜 중요합니다. 절대로 높은 종목 따라가시는 매매 안 돼요. 네, 쉽게 몰리니까 가격적인 부담 없는 종목으로 진입하시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자와 유튜브 한 번씩 상담 드렸으니까 이분들께도 선물 드려야겠죠? 네, 좋은 선물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돌려주세요. 문자 유튜브 당첨자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자를 통해 당첨이 되신 7217번님 넷게임즈 상담을 받으셨고요. 제가 한번 바로 돌려볼게요. 추세 전환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둘. 과연 우리 시청자님 추세전환 잘해서 홀딩에 대해서 문의해주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좋은 선물도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시청자님. 하지만 시청자님께서 고민하셨던 걱정거리 상담을 통해서 해결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궁금하신 점 저희에게 바로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신 시청자님입니다. 최희경님이시고요. 제주 반도체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우리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수가가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음 종목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저점 매수 잘하시길 바라겠고 응원의 마음을 가득 담아 양념치킨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양념치킨 받으시려면요. 샵 3772번으로 최혜경님의 성함과 함께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아직도 지금 동영상 강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오현진 팀장님의 꿀팁이 가득 담긴 동영상 강의 원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샵 3772번으로 강의 신청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을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린 참여 방법대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푹 쉬실 수 있도록 또 다음 주장 전략도 잡아봐야겠죠. 팀장님께 부탁드려볼게요. 네, 이제 종목과 전략을 말씀드려야 되는 시간인데요. 먼저 그 관심주 리뷰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월 5일 날 제시해드렸던 종목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5.8% 수익률인데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뭐 엄청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눌림목에 와서 지금 위치도 또 매력적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43,000원 중반대 있는데 지금 위치도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대형 반도체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솔브레인 홀딩스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가시성도 상당히 높고 기술적으로 바닥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좀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 이 종목 지금 위치에서도 좀 양봉이 발생할 때는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관심 주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말씀
말씀드릴 종목은 시장을 감안해서 좀 기술적인 부담이 적은 종목, 그중에서도 대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건설주인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은 사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그룹의 가치가 커질 때 사실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러니까 삼성 관련된 계열사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불구하고 삼성물산은 오히려 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조정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좀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자주 거론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장성이 뭐 엄청 크게 부각되는 종목도 아닙니다. 카타르 LNG 프로젝트 수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실적 기대감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이슈 있는 종목으로만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약간 소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뭐 당장에 뭐 이 승부를 보겠다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이 담아가기에 좋은 종목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면요.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밀리고 장기적인 지지 라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충분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완만하지만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수가는 오늘 종가 구간 12만 원으로 설정했고요. 목표가는 연말에서 내년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15만 원 좀 높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11만 원 넉넉하게 드렸으니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고 전략인데요.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가 확실히 강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던 여행주, 항공주, 유통주, 중국 소비주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아마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그중에서도 특히 유통주, 대형마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보니까요.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에 좀 주목해보시면 좋겠고요. 결국 이제 시장이 반등하려면 수급이 필요합니다.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반드시 들어와 줘야 시장이 반등을 할 건데, 연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국내 연기금이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기로 결정해서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매도가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죠. 결국은 연기금의 매도가 조금 진정이 되고 소폭이라도 매수로 전환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시장이 조금 지지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한다면 지수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연기금이라든지 뭐 금융투자 이쪽에서 매수가 조금이라도 들어온다고 한다면 시장의 하단이 받쳐질 수 있으니까 연기금의 수급까지 꼼꼼히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 이후에 또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가운데 영어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황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시황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QR코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바로 문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황이라는 게 보시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제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에 정보들, 뉴스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황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 가지 교육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샵 3772 오현진 문자 보내서 많이 많이 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금요일 시장이었고요. 조금 어렵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공부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좀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또 주말에도 푹 쉬시고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마무리 은별 씨께 부탁드려 볼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 2, 9 1부 이렇게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돌림판을 돌려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면요. 저희가 선물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장문의 편지를 많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두 분을 선정해서 동영상 강의를 당첨이 됐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앞으로 성공 투자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금요일 2부는요.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했고요. 잠시 후 7시인 2부에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저는요. 잠시 후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푹 쉬시고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뵐게요. 안녕!